채빈이는 CA21 할 차례인데요. CA21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물건을 보고 이게 누구의 물건인지 물어보고 접하기. 상대방의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물건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물건의 개수는 몇 개인 것 같아? 한 개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와? 어가 나오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아니요, 가까이 아니요, 있는 아니요, 거 한 개란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서 영어 단어 뭐가 계속 나옵니까?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라 그러죠. This. 우리말로 어? This. 그래서 영어 단어 계속 뭐가 나옵니까? This. This가 계속 나오죠. 오케이.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연필이니? This your pencil? 펜슬 어떻게 써요? P-E-N-C-I-L 뭐 학용품 같은 것과 관련된 단어를 읽고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This your pencil? 그래서 this는 대답할 때 귀찮게 또 쓸 필요 없이 대답하는 사람은 얘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쓰면 되죠. It.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뭐예요?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Pencil. My pencil. My pencil. 오케이. 이거 네 연필이니? 그래, 그것은 연필이다 그랬어. 그래, 그것은 내 연필이다 그러겠어. 그것은 내 연필이다. This is a pencil. 이런 말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주시든지요. 됐습니까? 예. 펜슬 셀 수 있는데 어를 왜 안 씁니까? 됐습니까? Yes, it is my pencil. 네 연필이야? Is this your pencil? Yes, it is my pencil. 오케이. 그 다음 표현 뭐 비슷한 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 네 잔이? Is this your ruler? Ruler 쓰는 법? U, I, R, R, U, L, E, R. Is this your ruler?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생략된 말까지? Yes, it is. My ruler.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this 대신 왔을걸요? This 대신에 it을 쓸 수 있는 이유는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라서? 가까이 있는 한 개. 이 때문이다. 됐습니까? Yes, this is, it is my ruler. 내 자야. Yes, it is. 그 다음에 이거 네 풀이니? Is this your glue? Glue 쓰는 법? G-L-U-E. Is this your glue? 어, 글루 싶다. Is this your glue?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my glue. Isn't는 뭐의 줄임말? It's not my glue. 내 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나오지 않은 단어. 아하, 지우개. 그쵸. 지우개. 소리는 뭐고? 에. Eraser. Eraser죠. Eraser. Eraser. 뭐라고요? Eraser. Eraser. 또는 eraser. 이렇게 쓰는 법? E-R-R. A S A E R.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고 E 얘는 Ray. Ray 얘는 Sir. Eras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책도 나오네요. 공책은 Notebook. Notebook 쓰는 법 N O T E T O O K. 아예요. B예요. 노트 두기야? 노트 두? 아니요, 두개 아니라 복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우개 엉뚱하게 연습 열심히 하셨었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예, 엉뚱하게 연습하면 딱밤입니다. 딱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 잘 되겠죠?